자,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출발. 사람들이 겁도 없이 손을 잡고 타. 야, 딴 사람들은 살살 여긴 세게. 겁도 없이 내 앞에서 손을 잡고 타. 부셔버리겠어.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빨리 나요. 안 봐? 알았어. 우리 결혼할 것 같지? 언제까지 행복한가 보자. 자기야, 이 손 놓치면 죽여버릴 거야. 자기야, 나만 믿어. 널 위해 개인 PT도 받았다고. 어머, 야, 자기야 미안해. 우리 헤어져. 난 쓰레기니까. 코가 그렇게 금방 늙어보세요. 아, 나 저 파란색 진짜 저 머리 한 번만 쓰담쓰담 하고 싶다. 되게 까슬까슬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. 아, 나 변태인가? 몇 살이에요, 우리 파란색 총가? 23? 어? 30살? 아, 19이라고? 고등학생이라고? 누가 아들이? 본인이? 아. 야, 진짜 너. 야, 근데 19살이면 옆에 친구야? 어? 그러니까 친구야? 야, 너 옆에 걔랑 같이 댕기지 마. 일부러 지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파란색 너랑 댕기는 거야. 야, 너, 너만 멋있게 입지 말고 얘 코디 좀 해줘. 야, 이 나쁜 놈아, 친구인데. 우리 파란색 여자친구 없지? 왜 없는지 몰라? 재작년인가 한국 리서치에서 설문조사했거든? 여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남자 순위 1위로 뭐가 뽑히는 줄 알아? 아니, 삭발은 괜찮아. 반바지에 쓰레빠에 양말 신는 남자가 제일 싫대. 야, 우리 아버지도 반바지에 쓰레빠에 양말은 안 신으셔, 창피해서. 아, 19살이면 여친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여기 너무 누나들일 것 같고. 여기 5명 몇 살이에요? 너네 말고 여기 다섯 언니. 너네 딱 봐도 초딩이구만, 그지? 몇 살이에요? 나이 많다고요? 나이가 다 틀려요? 직장 동료예요? 아, 직장 동료. 야, 진짜 꿈에 나도 이런 직장 좀 다녀가지고 저 사이에서 뒷판좀 한번 타보자. 뭐 하는 직장이에요? 그냥 일반 회? 에? 사? 어? 아, 사무직. 아, 귀여워. 피아노 치는 줄 알았잖아. 야, 너 지금 뭐 오른쪽에 그 아가씨 머리통 때렸어. 동생이에요? 저쪽이 언니예요? 근데 지금 언니 머리통을 때린 거야, 건방지길라. 아유, 날도 더운데 두 분 다 시꺼멓게 입고 오셔가지고. 그 두 분은 엄마예요? 어, 아유, 어머님이 그냥. 야, 엄마가 너무 웃어. 깜장머리에 깜장눈썹에 깜장모자에 깜장안경에 깜장마스크에 깜장티에 깜장바지에 깜장운동화에. 엄마한테 귓속말로 한마디만 해줘.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. 넘어가서. 아, 나 진짜 저 커플 짬뽕나네 진짜. 어머? 아, 나 이럴 거면 둘이 전세를 내든가 짜증나. 지금 맞은편에 자라나는 초딩들이 보고 있는데 그냥 아주. 얘들아, 혹시 저 오빠 바닥에 떨어져서 너네 앞쪽으로 달려가면 마스크 내리고 침 뱉어버려. 알았지? 초딩의 무서움을 보여줘라, 알았지? 진짜 초딩 다섯 명이면 세상 무서울 게 없지. 어디서 왔어? 아, 어? 어디래? 인천 어디? 어? 아, 연수구 동춘동? 그래, 그렇게 연수구 그러면 되지. 너네는 거기밖에 모르지? 너네 북성동 어딘 줄 알아? 어딘데? 그거 봐, 모르잖아. 북성동이 월미도야.
다 우리 다섯 명 위안에서 어떡하냐. 아니 다큰 아가씨들이 좀 저녁에 와요. 좀 남자들 많을 때, 좀 총각들 많을 때 와야 좀 오빠가 어떻게 해주지. 야 봐봐, 남자가 씨가 말랐어. 봐봐, 오른쪽에 여기 이 라인은 지금 다 여자지. 어? 저 남자 커플이지. 그 옆에도 커플이지. 얘네 스님이지. 없어 빈간이. 여긴 중학생이야? 그 옆에는 거기 중학생이야? 어 중학생? 아니 고등학생 있으면 좀 우리 스님 좀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그냥. 여기 우리 회색 오빠랑 깜장색 언니랑 커플 맞죠? 두 분 혹시 싸우셨어요? 아니죠? 아니 요 옆에 분위기가 되게 지금 불타오르는데 두 분은 서로 눈도 안 마주치길래 솔직히 난 둘이 부부인 줄 알았어요. 하도 안 쳐다보길래. 좀 쳐다봐요. 여자친구 죽었나 살았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매너가 없어. 저러니까 내려가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러지 그냥. 자 잠깐만 쉴게요. 날씨가 너무 뜨고 오늘 꿉꿉해요. 그죠? 뒤에 잡지 마시고 손에 땀나시는 분들은 의자 발 밑으로 손 내리시면 발 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안 나와. 안 나오지. 바보야. 에어컨이 나와서 아저씨가 출발하기 전에 틀어줬겠지. 자 빠르게 두 바퀴만 더 갑니다. 남은 바퀴는 두 바퀴. 이번엔 우리 아름다운 오봉주. 어머 저 맨 끝에 막내 왜 저래. 너 솔직히 얘기해 막내. 너 그 스님한테 관심 있지? 근데 왜 자꾸 걔만 쳐다봐. 어 야 스님. 스님 인사하잖아. 야 누나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줘. 관세음 보살. 야, 근데, 아 귀여워, 야. 아저씨가 봤을 때 넌 스님이 될 수 없어. 왠 줄 알아? 스님들은 육식을 안 하잖아. 넌 스님이 될 수가 없어. 잠깐만, 그 건너편에 있는 누나 기다려봐. 너 좋아하는 것 같아. 거봐, 자꾸 넘어가려. 어머, 어머, 언니들. 저 소개팅 가요. 직업이 주지 스님이래요. 아우 이 아가씨가 나올 것 같으면서 어머 이 사람들이 자리를 왜 자꾸 옮겨댕겨. 야 좀 스님 잡아줘 누나 좀. 야 스님 야 누나 자리 빼게. 야 그렇지 선글라스 밀어. 자리 주지마. 그렇지 잘한다. 주지마 막내 못할게. 그렇지 주지마 자리 주지마. 그렇지 별로 밀어. 그렇지 야 스님 좀 잡아주라고. 야 스님 어디가 막내. 기걸이라고 도망가네 우리 막내. 우리 스님이 어디가 어때서 섹시하잖아. 귀여워 귀여워. 아저씨가 봤을 때 네가 최고야. 어 귀여워. 어 저 떨리는 거 봐. 어 귀여워. 우리 아가씨들 다섯 명은 어디서 왔어요? 어? 강원도래요? 진짜 강원도래? 아저씨도 강원도거든 집이. 양양 영월? 아 산동네네. 아니 갑자기 그 집이 생각 안 나. 그거 소나무 지붕으로 해놓은 거 뭐라 그래. 너와 집인가? 몰라. 야 영월 사는 애들 그것도 몰라. 아니 어리니까 모를 수도 있지. 맞아요 대표님. 너 아직? 맞죠? 야 반갑다 야. 어 진짜 산골에서 왔네. 바이킹 탔어요? 야 또 같은 강원도 사람인데 오빠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. 우리 동윤아 여기 아가씨들 다섯 명 보이지? 네. 바이킹 한번 태워줘. 네. 그냥 태워주지 말고 입에서 개고기 나올 때까지 태워줘. 네. 다시 인천 쪽으로 얼씬도 못하게. 자, 고생드렸어요. 마지막은 저 봐, 저 커플들 이제 손 안 잡는 거 봐. 저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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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언제까지야? 야, 옷 좀 입혀. 여자친구 자기 걸 누굴 보여주려고. 너 둘은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? 어? 오래됐다고? 모레 좀 통역 좀 해줘.
아, 어제 100일이었어? 야, 그럼 오늘 헤어져야지. 원래 생각의 유통 기간은 100일이라고. 빨리 잡아줘. 100일 축하해요. 오래오래 행복해요. 야, 이 사람들이 100일인데 왜 네가 떨어져? 마지막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, 아 귀여워. 아주 파란색 너 남자인데, 아니 원래 저런 머리하면 되게 진짜 무서워야 되는데 너 너무 귀여워. 야 진짜 영월이면 진짜 멀리서, 영월이면 태백 옆인가? 맞아요? 어, 진짜 산골에서 왔네. 야 이 더운 날씨 여길 와. 그 영월에 계곡도 많을 텐데 거기서 수박이나 쪼개지. 이리와. 역시 강원도 아가씨들이 이뻐. 우리 막내? 아니 영월이 뭐 무슨 직, 그냥 사무직이라고? 근데 여직원들이 이렇게 많아요? 남직원들보다 여직원들이 많아? 야 나 퇴사하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되냐? 사장님 어? 안 된다고? 어 죽자. 이게 강원도 전통춤이래요. 한번 보드래요.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논대요. 귀엽드래요. 어, 귀여워. 야 한 번만 더 보여줘. 어, 야 막내 이번에 네가 보여줘. 그치? 막내도 한번 보여줘. 자꾸 바지만 뒤로 사장 일로 다시 나온드래요. 우리 깜장새 다시 나왔드래요. 난 미친 여자 아니드래요. 원래 이게 춤이래요. 어 귀여워.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. 타르냐고 수고들 했습니다. 내리실 때 문 열리면 천천히 타셨던 반대쪽이에요. 자 타실 분도 올라, 우리 다섯 명 올라왔어. 진짜 바이킹 타고 가요. 알았죠? 어 막내 폴더 인사하는 거 봐. 귀여워 죽겠다. 우리 코로니 괜찮아요?